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화면을 볼 때하고 똑같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완전 짐이에요, 짐. 네. 야, 이건 무슨 뭐 컴퓨터 그래픽이네요. 컴퓨터 그래픽. 와, 근데 이거 보정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보정 많이 안 했어요. 오, 진짜 많이 안 했네. 거의 안 건드렸습니다. 어, 여기 지금 건드리죠? 이거네! 네네네네. 대회에서 1등은 해봤는데. 야, 1등 네. 클래식 바디빌딩이에요? 네, 클래식 바디빌딩. 네. 거기서 1등했습니다. 보디빌딩에서 싸움을 못했고. 네. 보디빌딩은 너무 강자들이 많았고. 직접 해보니까 죽겠다. 원래 이렇게 힘듭니까? 아, 진짜 이제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회를 나가본 사람 입장으로서 맞아.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프로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프로 생활을 안 하시는데도 혼자서 운동을 배우시고 네. 나오셔서 저렇게 입상까지 하셨으니 네. 그러면 조언을 얻기에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해. 롤 모델. 네. Not Panty Model. 아, 네. Not Panty Model. 아, 네. 아, 어떻게 하다 근데 갑자기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신지. 딱 35이 딱 치면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 울립니다. 땡. 아, 인생 끝났다. 저 올해 32입니다. 32죠. 3년 후에 종이 울릴 거예요. 큰 종이 하늘에서 땡 하고 울립니다. 그때 큰 결정 하나 내리실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선생님이 없어요. 부재 중이라서. 네, 맞아요. 저는 네. 혼자 어떻게 지금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보디빌딩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고 일어나다가 픽픽 쓰러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면 정말 벽을 짚어야 되는 수준? 네. 아, 컨디션 안 좋아서? 네. 아, 그냥 체지방을 최하로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체지방을 극도로 다 빼고 나서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막 픽픽 쓰러져서 옆에 구조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이제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랑 싸움을 붙었을 땐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 대회이시기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그 병풍 서지 않고 최대한 거기서 좀 돋보이려면 데피니션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체지방을 낮추는 거? 네. 아... 그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사이즈감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프레임이 엄청 좋은 프레임이 저도 프레임이 엄청 안 좋지만 프레임이 엄청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정말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기려면 형님은 다 데피니션으로 가야 진짜 정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구글만 네. 찾아봐도 피지크 선수 딱 몸하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래요. 아니 진짜 이래요. 이거 가능한가 허리, 그게? 허리는 이렇고 또 가능해요? 아우 나 진짜 CG인 줄 알았어. 이 기계가 맛있네. 괜찮죠? 뭐야 이 빨간 그립감이 네. 두께 뭐 이런 거 너무 얇은 건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 맛있다. 아 자세는 좀 배워가지고. 네. 자세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벤치프레스는 한 메인 세트로 가져가니까. 전 이거 한 8세트 정도 하거든요. 이거 메인 세트로 가져가서 하죠. 네. 네. 와, 8세트를 하시는구나. 네. 와 이거 큰일 났네. 개수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10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30세트 안 채우면 운동 안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30세트에요 오늘? 네, 저 한 30세트 정도 하게 되면 아 가수가 30세트 하기는 좀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웜업인가요? 아니요, 지금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올린다고요? 네, 피라미드로 쭉. 네, 템포가 와, 템포가 굉장히... 아니, 많이 좋았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템포가 굉장히 느려지셨어요. 전 이제 만약에 내 템포를 할 수 있으면 벌써 25개 했어요. 지금 이미 스쿼트 1000개를 하고 야 미쳤네. 스쿼트 1000개 조지고 야 아니 네. 아니 뭐야? 형이 얘기해 주신 그 정원 볼륨 트레이닝 그거 맨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 와 하체로 먹었구나. 아 근데 하체로 근육량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와 죽인다. 이제 하체로 많이 올렸어요. 다른 네. 데가 많이 굳어서 네. 옛날에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사이즈가? 막 사이즈 네. 커 이런 게? 네, 한번
까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난 이거 보잖아. 난 진짜 너무 멋있다. 아, 네. 가서. 가서. 그리고 제 생각엔 제 생각엔 조금 산도 혜봉이 더 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거식 어쩔 수 없는 건데 진짜 정말 오랫동안 그게 기억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산도 쪽이 워낙에 지금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땠어 이거? 여기가 안 가고 여기로만. 그러니까 나 이거 어땠어요 이거를?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자극하면 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템포 바꾼 것도 진짜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 산두가 산두가 이를 해. 맞아요, 진짜. 약간 느껴져요. 좀 때가 여기다 누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 이걸로 좀 해보려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저도 산두 많이 가거든요. 네. 저도 산두 항상 많이 밀었는데. 근데 제가 했던 게 약간 이 밑쪽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밀던 수직방에서 이렇게 밀던 버릇을 이걸 약간 그대로 가져오되 그냥 살짝 더 윗지점으로 타깃을 잡아서 밀면 좀 더 가슴 혀봉이 커지더라고요. 봉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봉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여기 밑 위치였다가 이 위치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위치? 네. 아, 아니. 맞아요, 하나. 좀... 맞아요. 아, 텐션 좋네. 둘. 맞아요. 지금 그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맛있다. 네. 좀 생각한 대로 하니까 좀 텐션 확 들어가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거 했던 건 너무 산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고.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래서. 아, 그냥 동생들 중에 까만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완벽하게 바디빌딩 체형이야. 아, 감사합니다. 까루는 몸이 이쁜 건데. 맞아요. 이게 이런 발륜감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까루님, 아, 뭐 까루님 진짜 몸 엄청 좋으시잖아요. 아, 좋아. 좋은데. 네. 좋은데, 우리 지님처럼 이런 발륜감 없죠, 확실히. 걔는 약간 좀 크로스핏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코뚱이는 이제 힘만 있겠어요. 맞아요. 그냥 힘센 고릴라. 그치, 그냥 진짜 인자가. 아! 맛있다! 아! 응! 아! 나오! 아, 지피디! 아! 아! 나 진짜. 아, 형님. 아,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찐팬이고, 정말 이거 찐이라면 저 진짜. 아유. 되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이 새끼 찐 맛입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5세트 끝났어요. 3세트 남았는데. 나 지지 마. 이거 우리 6세트 했지? 아니, 5세트 했습니다. 5세트.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 하체대기 안 하는 다행이야. 넷. 맞아, 이거 하면은 몸에 있는 땀이 다 빠져가지고. 네, 마지막입니다. 가서 올려! 나이스. 여섯. 일곱. 좋아요. 세 개. 여덟. 아홉.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살이 좀 쪄있거든요?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나이스. 오, 이건 좀 맛있네.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덟!
두 개, 두 개, 두 개. 잘하는 것 같아요, 내 GPT가. 아, 이거 저 형님하고 같이 롤 한번 듀오하는 게 약간 소원이. 아, 근데 어, 툴이잖아요. 툴이 뭐예요? 원 툴. 아, 아니 근데 재생민도 툴이 도구란 뜻인가요? 재생민도로 아직까지 120까지 지원되는데 60밖에 안 썼네. 아, 그 설정은 되는 거예요? 네. 아,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해야 롤에서도 120이 돼요. 그럼 60, 아~ 그러니까 60 프레임을 하면 끊겨 보이잖아. 아~ 올 엄마. 네. 아홉 마스터. 여덟. 순다. 아홉 마스터. 나 혼자 나 혼자. 나이스. 어. 나이스. 네. 지금 대 경험이 있는 분한테 좀 경험이나 이런 좀 피드백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안 것 같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 저는 좀 마무리하고 싶고 지금 마음껏 비우셔도 돼. 비우셔도 돼요. 아니요. 두 달을 봅시다. 아니, 두 달을 봅시다. 아, 봅시다. 아, 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대회하는 거, 진짜 준비하는 거, 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힘든 거 아는데. 아,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영상에서도 텐션이 많이 내려갈 걸 제가 아는데. 네, 저 알아요. 저 대회 준비할 때 방송 켜면은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돼요. 그 정도예요? 네, 감정적이 돼요 사람이. 아, 화도 내고 예민해지는구나. 네, 엄청 예민해지고. 그래서 형님이 그거를 잘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멘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좀 만나 뵈어서 좀 조언도 듣고 도움 좀 얻고 제가 좀 염치 없지만 네, 도움 좀 많이 구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 GPT만의 운동 해보니까 너무 텐션 떨어졌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